광수쌤, 이렇게 좋은 날이요. 저희가 사실은 광수쌤이 사표를 쓰실 줄 모르고 기획한 거였잖아요. 예, 네. 그리고는 사표 쓰시고 지금 처음 찍으시는 방송이시죠? 완전 처음입니다. 예. 앞으로 메디티TV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까요?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가감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회사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사실 좀 억압도 받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눈치도 보게 되고. 예. 집값 막 오를 때 빠진다고 했을 때 회사에 항의 전화 엄청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일하게 맞춘 분이라고 누가 그러셨습니다. 아니, 근데 맞추다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애널리스트와 아니면 투자와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들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메디치와 함께 억압되지 않는 투자와 진짜 경제 이야기.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판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투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개인의 책임이란 말을 결국은 해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거에 막 스트레스도 받고 슬퍼지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뭐 사기도 당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앞으로 광수쌤이 전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그런 기본적인 지식,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방어책을 갖게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앞으로 메디티TV에서는요, 광수쌤을 모시고, 부동산 경제에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 TV가 광순의 복덕방과 함께하는 특별기획 '지분 왜 부동산이 되었는가'인데요. 첫 번째 주제, 전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루겠습니다. 이게 저도 전세를 굉장히 오래 산 사람으로 마음도 아프고 남의 일이 아닌데요. 광수쌤이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발행하신 광순의 복덕방 4호 그 제목이 전세런이었어요. 그 전세런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올해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세가 될 겁니다. 전세는 보통 2년 동안 계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연장에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2년 전에, 2021년도에 계약된 전세가 절대 금액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전세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충격이 크겠죠. 큰게 중에 하나가 지금 전세 사기라는 겁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의 전세 자금을 받았는데 네. 그 돈을 은행에 잘 보관해 두려는 마음이고 네. 어딘가는 투자하거나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그 전세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이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전세를 구해서 그냥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 문제도 나오고 집주인들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지는 거죠.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임차인들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이 전세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가 존재하고요. 일부 나라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주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예를 있습니다. 들면, 보통 외국은 렌트라는 개념으로 집을 사는 개념이죠. 월세를 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직접 집주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해결하는 걸로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이 전세가 뭐라고 주거 방식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지역은 집주인이라고 하죠. 집주인들이 집을 살때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사요. 모기지라 함은 담보대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서 집을 사서 예를 들어서 그걸 임대를 한다든지 자기가 거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거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가 활성화된 건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냐면 집을 살 때 내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호락호락 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 집 살 돈을 거의 다 확보한 다음에 집을 사는 네. 그런 시절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럼 왜 집을 살 때 돈을 안 빌려줬냐면 모기지 대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용 기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벌고 직장이 어딘가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와 대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개인의 근로소득이라든지 임금이 투명하지 않았죠. 저희 부모 세대들께서는 월급 받을 때 노란 봉투의 개념. 노란 봉투. 저도 1년차 때에 노란 봉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싶어도 뭘 믿고 빌려주지?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값이 막 오르니까 정부에서 집을 엄청나게 줘요. 뭐 신도시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넘어선단 말이죠. 그럼 빈집이 늘어나잖아요. 공급을 어떻게 수요해서 흡수할 건가 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전세가 더욱더 활성화된 거죠. 아.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면은 뭐냐면 예, 예. 전세 자금을 끼고... 이용해서 일종의 집을 살 수 있다. 맞아요. 사적 모기지 시장이에요. 사적 모기지 시장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공적이나 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모기지 시장이 아니라 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어떤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만 유리하면 네. 오래 존속될 수는 없어요. 예. 억압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전세제도라는 게 임차인들도 아주 직관적으로는 매월 월세가 안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수용성이 컸던 거죠. 나한테도 유리한 거다. 그리고 많이 이런 말 했잖아요. 전세를 또 살아야 목돈을 마련한다. 저의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네. 찔리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월세 사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야 무슨 월세를 사러 그렇죠. 전세 사러 해야지. 전세를 살아야 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월세가 금리보다도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세 자금을 집주인한테 다 안 맡겨놓고 월세를 내면서 그 전세 자금을 은행에다 예금 시켜놓으면 금리가 20%였어요. 15%, 20%.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임차인 중에서 직관적으로는 매월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았을까? 전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부동산도 잘 알고 네. 경제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전세 값이 가장 비쌌을 때,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보면은 일종의 집주인이 개인적인 이제 부도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는 정말 심각할 정도의 정말 사기 치자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펼쳐져요. 예를 들면은 LH 이런 기관의 간부가 공시지가를 올려놓는데 가담하고 뭐 영화에 나올 만한 그 부동산 중개사의 공인 중개사 사실 저희 집 계약할 때 등기도 등본 다 직접 띄워주시지 저희가 가서 뜨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만 놓고 이상한 거 누락시켜 놓고 사기 하나가 벌어지는데 A부터 Z까지 모두가 관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좀 다른 사례인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이나 뭐 은평 유타운 쪽이나 지금 또 계속 나올 것만 같은데 네. 이런 데는 정말 그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기도 그 말조차도 아까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금리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두려움. 그다음에 또 전세 가격도 오르니까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를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기반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 측의 두려움인 거죠? 공급 측도 그렇습니다. 공급 측이 올라가면 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두려움이냐면 흥미롭게도 돈을 못 벌 것 같은. 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 내가 두 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새 채 갖고 온 것보다 덜 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더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측했으면 누가 100채, 200채를 사겠습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 그들로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사기치고 범죄를 일으켜서 사실 집을 그렇게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사회적 배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큰 원인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서 제도의 맹점,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이 컸던 거예요. 예. 네. 특히 이제 한국의 임대차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만 생각하면, 내가 전세금을, 거금을 맡기는, 내 전 재산을 맡기는데, 뭐, 집주인의 신용도도 보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집의 안정성도 담보하지 않고, 누군가 중개기관이 들어가서 보증 쓰는 데도 없고, 그렇게 완전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우선 면제 받는다라든가, 최소한 네. 1억을 저 집에서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뭔가의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안심하는 게, 아, 내 전세금보다 이 집값은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최소한 이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도 내 전세값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는 그 경매 가격이 내 전세 가격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피라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세감이 1억에 있으면 누군가 또 새로 들어올 땐 1억 2천에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계속 높아지니까 전세를 받고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도 한 번도 전세를 돌려준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받아서 주는 거지 내 돈을 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죠. 갑자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집을 안 사자 주의였다가 열이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열이 받아서 집을 샀던 이유가 2년마다 3천씩 전세를 계속 올려달라는 그 집주인과의 실랑이가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2년마다 왜 3천씩 올려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만다. 네. 이래 하고 집을 사서 제가 그 저의 소위 호랭이 어린 시절을 기억을 못한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네요. 계속 제가 그렇게 돈을 내고 있었네요. 2년에 그렇습니다. 3천만 원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임대인들이 지금 집을 임대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임대인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이라든가 매월 받는 돈을 얻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임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임차인들이 오래 살고 네. 안정적으로 나한테 월세를 네, 꼬박꼬박 내면 주는 되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의 대부분의 임대인들의 목적은 그 가격이 오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세가격을 높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누군가 또 갭 투자가 들어와서 높게 사거든요. 사주거든요. 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집 가격에 대한 어떤 전제가 또 깔려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하니까 전세 가격을 약탈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 가격을 올려서 나한테 뭔가 해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일종의 사적 대출이니까 전세 보증금한테 이자를 주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무작정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이자란 말이야. 뭐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대다수의 목적은 사실은 임차인들의 또 상황을 봐면서, 아, 저 집은 이사 이번에 못 가겠지? 그러면 더 올려봐도 쉽겠네. 어, 애가 학교 여기 다닌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돈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전세 가격이 안 오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저 지금 갑자기 무뚝 드는 생각이요. 최근에 한 2주 사이에서 보수 언론에서 두 군데서나 쓴 기사의 톤이 뭐였냐면, 지금의 이 전세 사기의 근본 씨앗을 퍼뜨린 게 지난 문정부다. 라고 기사를 두 번이나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 한두 개는 분명히 씨앗을 뿌린 이유가 돼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전세 대출금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건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들, 민간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류로 계속 들어가면, 본류가 가면 누가 잘못하느냐, 누가 계속 이렇게 또 일종의 순환 오류에 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논란이나 이야기들이 지금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사실은 뺏길 위험에 빠져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가 잘못했어, 우리는 괜찮아, 이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지금 그걸 할 때는 아니고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주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를 당한 건데 사기를 당한 걸 정부에서 다 돌려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네, 개인 그러니까 사기를 개인이 당한. 사기를 당했는데 세금을 거기에서 예, 드는 게 맞느냐, 이런. 근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기를 당한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이건 분명히 그래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책임을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상황을 정량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명의 아픔이 누군가 100명의 약간의 손해보다 훨씬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명과 100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한 명의 진짜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그런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한 명 도와주려고 이 열 명들의 시스템을 조금씩 손해보게 해야 돼? 세금으로 이걸 해야 돼?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죠. 이분들의 그 고통의 크기는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고통이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한 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문제를, 특히 대한민국의 전세제도에 대해서,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그래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경제 시스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포함해서 광수쌤이 생각하시는 단기, 장기, 좀 걸리더라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부의 전세 대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집이. 그래서 임차인들한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거예요. 사라, 오히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살 돈은. 네, 그래서 대출을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임시 방편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수가 하기 싫다면 LH에서 매수하게 해주겠다. 네. 정부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장기 임대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대책에서 지금 임차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인 임차 보증금, 보증금을 사실 온전히 보전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살 수는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원래대로 될 가능성은, 그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집값이. 그렇죠. 그렇죠. 언제 오른지는 모르는 거고. 네, 그건 또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집들을 보면 빌라에 또 집중돼 있어서, 집값이 이제 오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뭐랄까, 이게 가혹합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유일한 또 희망은, 지금은 제가 빌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집에 사서 조금 더 내가 주거 환경이 좋고, 이사 다니고, 아이들 크면 교육 환경이 좀 더 좋은 곳, 아니면 뭐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이런 어때 희망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20년 장기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아이가 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집을 사지는 않더라도 방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사 못 가고 살아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정부의 잘못이고 정치의 잘못이고 뭐 이렇게 해줘야,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또 직접적인 지원 대책,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사기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쨌든 지불했던 그 보증금을
원금을 잃지 않고 받기를. 네. 보통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걸 희망하는 건데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거를 채권을 전부 다 그 정부가 사줘서 매입한 다음에 돌려주자. 그다음에 그 채권을 다시 정부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경매나 공모를 통해서 회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일단 목적은 뭐냐면 선의의 피해자들을 네네. 통해서 그렇게 사기당하거나 범죄행위를 통해서 피해받으신 분 임차인들한테 임대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원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일단 그렇게 하면. 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과연 이 뭐 우리나라에 크게 뭐 근간을 흔들 만큼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그 단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그 문제의 부동산을 다시 LH나 이런 데들이 인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네. 그래서 또 싸게 또 임대해주면 어쨌든 정부든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거든요. 정부는. 아, 그럼 그 성격이 자연스럽게 공공임대가 그렇게 되죠.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일종의 그런 주택을 정부가 활용해서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 다시 저리로 월세를 좀 낮게 해서 임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좀 고민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임대 시장이 과도하게 민간화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나 주거 취약층이 안전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 민간이 누구들이냐? 민간은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안정적으로 임차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나도 노후 생활에 수익도 얻고 오래 사세요 이런 분들보다도 주택 가격 올라서 빨리 팔아 제끼고 또 많이 갖고 이런 임대 사업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갭 투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비중을 줄이면서 공공임대 시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확보를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새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것을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유통되는 시장에서 매입한다거나 뭐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선 매수권을 가져서 정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공주택은 첫 번째는 이제 질이 좋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좋은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질과도 연관이 돼 있지만 위치가 좋아야 돼요. 네.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되면서 대부분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저소득층과 중간 계층이 다 경기도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새벽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를 타잖아요. 꽉 차 있어요. 첫 차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일하는 곳이 서울인데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치도 중요하다. 공공주택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개인의 욕망은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마음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공공임대에 대한 논란은 늘 누가 들어가고 살고 싶게 지어라. 항상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저 싸게 그런데 살고 싶게 네. 그리고 내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서 덜 불편하도록 맞습니다. 이런 조건의 공공임대 시장을 늘리면 뭔가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이런 갭 투자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이런 이제는 큰 문제들이 네. 문제가 크게 만들 가능성을 좀 더 줄여가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집값 상승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임대를 늘려가면서 주거의 안정성을 꾀하는 정책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건 장기적인 모습이고 단기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입법책이나 정책이 전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일종의 이건 사적 대출이거든요. 예.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안 받잖아요. 이자를 안 본 대신에 그 집에 거주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임대인은 사실은 그 돈을 받지만 임대료를 또 안 받잖아요. 그래서 상호 약간 장점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점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임대인들의 혜택만 더욱 커요. 그래서 저는 임대인들이 그만큼 장점이 있으니까 임대인들도 의무를 져라. 그래서 의무 중에 이런 건 대표적인 두 가지 의무를 제가 얘기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집값 대비해서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이면 전세금이 뭐 5억인데 그럼 50% 비율이잖아요. 근데 전세금이 갑자기 올라서 7억으로 올랐다. 그럼 뭐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인데 2억을 더 받은 거잖아요. 2억은 사실은 개인적 용도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신탁. 예, 신탁해놔서 그래서 국공채 금리만큼만 제공하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신탁해놓는 개인적으로 활용 못하게 집 가진 사람들이 반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돈을 맡으면 책임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도 임대인들이 들게 해야 돼요. 아, 보험도. 예, 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물론 임대보험을 들긴 하지만 개인 임대 하는 분들은 보험을요, 임차인들이 들어요. 그런가요? 전세를 살면 임차인들이요, 가서 보험비 내고 보험을 안 돼요. 들어요. 보험보증 그거 기억나요. 서류 안에 같이 들 꽂혀왔던 거. 그래서 집주인들이 허락 안 해주면,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 허락 안 해주면 대출도 못 받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내 돈을 맡기는데 지금 그 돈을 못 받을 리스크는 누가 지는 거예요? 사실 보험은 불의의 어떤 사고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줄을,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을 나도 알 수 없으니 그때 내가 무책임한 부도 집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양심적으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싶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 같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익을 얻는 게 있으니까 예.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신탁과 그리고 임대인 보험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탈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상황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자기 의무도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르면 나머지 다 신탁했으니까 나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보험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무작정 올리는 건 없을 수 있다. 참 여러 가지 욕망이 얽혀서 이게 해법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절망은 그게 목숨을 잃을 정도, 내놓을 정도의 그 일. 그러니까 앞으로의 아무런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세금 하나가 총 재산인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전세금의 또 많은 부분이 대출이란 맞아요. 네, 그나마도 대출이죠. 아니고. 그나마도. 그래서 이자를 또 은행에서 깎아줍니까? 안 해. 예. 그리고 비 올 때 또 우산 뺏는 것처럼. 그러니 그거 잃었는데 또 이자 내고 또 대출 받아갖고 그 집에 또 들어가라는 살라? 거는 정말 예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완전히 2년 사이에 급락, 네. 어쨌든 하락한 상황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하락으로 갈 건지 내진 아니면 뭔가 적정선에서 좀 균형을 유지할지. 전세 가격이 기본적으로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세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네, 그 말씀은 2년 전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상황은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는 특히 올해가 2023년이 좀 더 크게 하락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 당장 정말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아주 현실성 있는 대책이 좀 나오길 바라고요. 또 한국만이 있는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이것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광수쌤을 좀 모셔가서 정식 제안을 받으면 좋겠는데 제안 오면 얼른 가십시오. 전세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요. 부동산 전망으로 한번 예,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전망이 가능해요? 며느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을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전망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투자로 보면 저희가 전망이 가능해요. 아. 물론 뭐 그게 전망이 가능한 거하고 맞냐 틀리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투자화 돼 있는 시장은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전망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망의 기간인데 저는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 뭐 10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맞출 수도 없고 2022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하락 추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전망이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집값 하락을 얘기하는 게 가격의 하락도 있지만 규모의 하락도 있어요. 집값이 왜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막 30, 40% 빠진 데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뭐가 많이 빠지지 않냐면 거래가 별도 안 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빠지진 않았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많은 아파트가 빠질 걸 전망합니다. 가격이 하락보다. 아.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전 지역에서. 그렇죠. 지금은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하락폭이 큰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다라면 그렇죠. 지금은 전체 지역에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많이 빠진 아파트의 규모가 증가하는 이제 상황이 올 거예요. 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나요? 그 상황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좋은 상황이죠. 네. 지금은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만 체감이 잘 안 돼요.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집값은 안 빠지거나. 네, 그렇죠. 언론에서 뭐 30억짜리가 20억 됐습니다. 그게 저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거주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진짜 가격이 하락하고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집을 살 건가 말 건가 내 집 마련할 건가 말 건가 이제 그런 시기가 어떻게 올해 2023년과 2024년 정도에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장기 불황이라는 단어인데 일본처럼 네. 뭐 부동산으로 장사하던 시절은 끝났다? 네. 그 얘기가 사실 또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언제냐를 두고 항상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네. 시작된 거로 해석을 하나요? 해도 되나요? 근데 이런 구조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집값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오를 거예요. 다시 오른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는 투자 수요가 계속될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줄어드는데? 네. 사람이 줄어들어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집값이 어떻게 안 올라요? 일본은 왜 집값이 장기 불황에 빠졌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투자로 집을 안 사요. 살 수도 없었고. 이게 가장 극명한 차이인데 일본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은행에서 돈을 주택담보대출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줘요. 자기네 못 받을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도 돼요. 왜요? 투자 목적으로 집을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전세가 있으니까. 그 전세가 또 등장하네요. 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떨어지다가 전세가 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집값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전세를 이용해서 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전세가 있는 한 우리나라의 투자 수요는 계속될 거다. 자, 그럼 말씀드리면은 이게 장기 불황까지 가지는 않지만 다시 오를 거다. 라고 보셨어요. 네. 그럼 또 사는 사람은 옳다구나 잘 됐다. 나 지금 집 필요한데 사고 집도 오른다고 하니 지금 대출받아 집 사자. 이 논리가 이게 단순하게 후루룩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맞는 거예요? 1분기에만 전국적으로 3만 채 정도의 아파트가 거래됐는데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수요자가 많아요. 투자자가 아니라. 네. 1분기에 막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집을 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산 집들은 아주 초수만 빼보는 그렇게 싼 가격에 사지 못했어요. 올려 사거나 아니면 안 떨어진 가격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충분히 떨어져서 사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래서 사신 분들은 이런 걸 염두해 주시고 조금 인내하셔야 게 생겼고 지금 살피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뭐냐면 무작정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요. 네. 어떤 약속과 있고 그래야 기다릴 맛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라면은 정말 아이가 커서 방이 하나 필요하다든가 정말 옮겨야 될 분들이라면 그 기다림도 사실 굉장히 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말은 아니고 네. 그런 기다릴 시점이 오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 이런 고민이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인가요? 그렇죠.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오를 시점이어야죠. 굉장히 어렵긴 네, 하지만 이때 시점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증가. 아, 거래량.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러면 내 집 말을 할 때예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량이 1월, 2월, 3월에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거래량 증가하냐?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을 드렸죠. 추세적이어야 된다. 최소한 4, 5개월 이상. 4, 5개월 이상. 네. 근데 벌써 4월 달에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향후로 분명히 이런 기간이 와요. 증가했다가 증가했다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회복하고 증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는 내가 집을 살 때예요. 내 집 마련을 할 때고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시장을 보는 측면의 하나의 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래량 증가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안 돼. 능력이라면 그 집을 살 돈을 갖고 그렇죠, 얼마 갖고 그렇죠. 있냐? 예. 그래서 언제는 나와의 시점도 필요해요. 네, 네. 이 두 개가 딱 맞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그 집에 능력이 안 된다면 거래량 증가할 때 나의 수준을 좀 낮추거나 오히려 넘친다면 또 높이거나 이런 것들의 조절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시점한테 여러분 분명히 온다. 분명히 온다. 네, 분명히 온다. 아, 제가 지금 부동산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좀 느낌입니다. 제가 잘 들었는지 한번 외워볼게요. 당분간 집값은 더 하락할 거다. 자, 그러면 집을 언제 살 거냐? 그거를 보는 건 개인이 봐야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 추세로 4개월 정도 이상 증가하는 느낌이 올 때 살 타이밍이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 근데 한 가지를 또 첨언해보자면 또요, 네. 가격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범위의 하락.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수의 많은 집들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네. 그동안 안 떨어진 것도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더욱더 선택사항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금매 잡기가 쉽지 않아요. 몇몇 건만 거래되고 서울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2천 건, 3천 건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집을 떨어지는 거 찾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매일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서둘지 마시고 서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보려면 결국은 개인은 미디어에 대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시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보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내 선택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한다고 투자를 잘하거나 내 집 마련을 잘하는 거하고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뭐가 중요하냐면요. 깊은 정보보다 다양한 정보가 중요해요. 다양한 의견. 네. 집값이 지금은 오히려 언론 같은 데 보면은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볼 필요도 있고 갑자기 또 요즘 집값 뭐 거래량 반등한다 그러니까 또 다 또 일색으로 또 집값 오른다 바닥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빠졌다는 사람들은 왜 계속 빠진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깊은 거보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좀 자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를 묻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보면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도식화가 돼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네. 근데 향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유를 봤더니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높아.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걸 안 믿으려고 해요. 아,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아니야. 일시적일 거야.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과 투자 시장에서는 이유가 항상 바뀌어요. 그때는 금리 인하가 거래량 증가의 원인이었다면 네. 향후로 거래량 증가는 다른 원인일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유를 묻지 말고 현상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연하다는 표현을 저희는 쓰거든요. 예. 생각의 유연함이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지금 누가 금리 높은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사니? 이거 지금 그냥 다 이상한 애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금리가 높아도 누군가 집을 사게 되면 그 현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향후의 변화를 이유 없이 보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쉬웠는데 네.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저희가 학습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5월 9일이 아마 이정부 출범 1년이죠. 지난 1년에 부동산 정책만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제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100일 동안 가장 잘했던 정책이 뭐냐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굉장히 뭐랄까 내세우고 싶은 그런 정책으로 이야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의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그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압박을 하니까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이지 정책 때문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큰 정책들,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일단 대출 규제 완화, 네. 보유세 완화해주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없애준 게 마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원인이 돼버려요. 네, 네 전혀 다른 별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고 그냥 상관관계가 조금 있을 뿐인데 동시대에 일어나서 근데 이걸 인과관계처럼 생각하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느 정부도 사실은 집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실제 집이 없는 사람은 나와 시위하지 않는데 임대사업자들은 피켓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꼭 그거는 야당만 내고 여당은 내지 않는 약간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여야를 가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쉽게 말해서 한국에는 세대수로만 보면 가구수로만 보면 집이 있는 가구수가 집 없는 가구보다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인인데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뭐 규제책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집 있는 사람들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은 거죠. 종국적으로는. 네네. 그게 단순하게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니까. 근데 전 향후로는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엄밀히 따져보자고요. 지금 인구수로만 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쉽게 말해서 한 가구를 여러분들 보세요. 가구 중에서는 집이 있는 사람은 부부가 있고 그 중에서 특정한다면 사실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다 큰 아이들이라 독립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못 나가고 있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집을 갖고 있는 부모는 좋겠지만 자식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그런 모습이 시작됐는데 집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을 원하고 집값이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해드리는데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집값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집을 가지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기를 희망하는 사람일 거라고 나를 규정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값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계속 이렇게 갭 투자하고 집값 오르고 그래서 짐 없는 서민들이 훨씬 많아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좋은 집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싸게, 적정하게 사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훨씬 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를 믿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지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만 볼 때는 그냥 집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앞으로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안타까운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 막판에 가면 전부 다 보유세 완화해주겠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쉽게 말하면 그런 정책들을 교집합을 만들어내요. 두려운 거죠. 왜냐면 딱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느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 앞서서 누군가 그런 걸 얘기해야죠.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 이것만은 좀 해결하고 가고 이 방향으로 가자라는 마무리 발언 하나 해주시죠. 부동산 정책이 할 일은 지금의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지면 올리거나 오르면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일에 그런 정책을 집중하는 것보다 정책이 할 방향성은 딱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고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정책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뭘 막을 수 있냐면 진폭을 줄일 수는 있어요. 많이 떨어지고 많이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그게 안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안정화 정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번 바뀌지 말고 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주거복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런 탐욕적인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폭을 더 줄이게 되겠죠. 갑자기 폭락하거나 갑자기 상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을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정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예요. 지금이네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요.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불 끄느냐고 급해갖고.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쉽게 말하면 공공주택을 마련하기도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락기 했을 때 굉장히 정책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정부니까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마음 아픈 그런 분들을 위한 단기 정책이, 실효성인 단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정책 당국에 계신 분들 좀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왠지 더 두려워요. 부동산 PF.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왠지 더 두려워요. 부동산 PF. 최근 한 달 사이에 위기가 다시 온다, 곧 온다,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 영역 아닌가요? 저 이거 왜 알아야 돼요? PF가 뭔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있는데 그 경제가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면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막 깊게 고민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부동산 PF가 그동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고. 근데 왜 지금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냐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의 시장 리스크. 네. 이걸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이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예금이라든지 적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한국의 금리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고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부동산 PF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도 하고 좀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부동산 PF는 뭔가요? 이게 PF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다 돈을 대주는 거예요. 새로 건물을 하나 짓거나 네. 무언가 커다란 무엇을 만드는데 돈을 네. 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출이라는 게 아까처럼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비근한 예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어떤 상태에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쉬우시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쉬워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뭐냐면 액션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예.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아직 몰라. 몰라. 그래서 일종의 벤처 투자죠. 일종의 모험 투자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처음으로 활성화된 건 언제냐면 미국에서 오일 가스 발견할 때. 가스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데 몰라.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탐사하고 이렇게 탐사봉을 하고 막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출발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액션 그리고 그 전망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도 도입이 됩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PF.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짓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양이 잘 될지, 될지 얼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땅을 살 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액션, 그 행동에 일단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기름이라든지 이걸 시추할 때는 대출해 주는 사람도 그냥 대출해 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심오하게 조사도 하고 전문가들도 채용해서 거기 진짜 텍사스에 기름 나올 것 같아? 사우디에 기름 나올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안 될 때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요? 하면서. 예. 근데 한국의 부동산 PF는 그런 고민 없이? 왜요? 당연히 투자할 때 고민을 안 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맹신. 그리고 분양은 무조건 될 거라는 맹신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모두 다 부동산 PF인 건가요?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하긴 내가 재건축 재개발 빼고는. 아 그렇죠. 제가 땅이 있으니까. 아 땅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생 내 돈으로 다 지을 순 없을 테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살 때부터 대출을 일으켜서 사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부 다 부동산 PF로 구성돼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지으면 팔리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높게 팔린다는 거죠. 그런데 안 팔린 적이 있어요. 언제죠? 서브프라임 때. 그때 전국의 미분양이 16만 5천 가구였고 2007년, 8년, 9년, 10년 이 기간 동안 그러면서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에서 20, 30%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때 두 번째 IMF, IMF보다 더 심각했다라고들 네.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고 도입은 해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여러분들 이거는 아실 필요 없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급보증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신뢰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내가 보증해 서줄게 이런 거죠. 그러면 그냥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결여된 게 뭐냐면 대출자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동산 PF의 대출자는 누군 거예요? 돈을 꿔주는 사람들. 은행이라든지 네. 뭐 보험사라든지 네. 증권사라든지. 그 전문가요 집단 아니에요? 전문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거기서 나올 건지 면밀하게 해서 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면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는데, 은행에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사실상 고객이 예금을 한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쓸 때, 그렇죠. 거기다가 뭐 단위가 작지도 않은데, 그 돈을 투자하는데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도 그게 일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맹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는 무조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설사 다니던 분들이 또 글로 들어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아. 그러면 뭐, 굉장히 형동생이에요. 형동생이야. 아이, 뭐, 아파트 분양 돼, 여기. 어? 불패죠, 불패. 예.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땅 한번 보고, 저녁 먹고 그냥 사인해주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방만하게 나가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갚지 이거? 만기는 다가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2007, 8년에 세게 한번 겪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시점이 2023년이면 네. PF 시장이 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라졌죠. 네. 주체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 주로 PF를 많이 하던 건 건설회사였어요. 건설회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주체가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여전사라고 해서 캐피탈 회사들이라든가 증권사들이 이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주체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한 주체가 계속된다면 네, 네. 복귀도 하고 경험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하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하면 A 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부동산 PF의 주체가 건설사가 아니라 소위 펀드, 기본적으로 캐피탈이고 펀드도 되고 캐피탈사도 네? 되고 그럼 건설사는 그냥 짓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물론 보증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 현저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금융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건설사만 있을 때는 그냥 건설사를 망하게 해뒀어요. 근데 지금 금융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권은 아까처럼 개인의 삶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PF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 금융정책기관들이 여기에서 이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아니 수백 개 수천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게 일단 130조 이상이 걸려 있는데 금액도 사실은 특정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게 그러니까 앞에 지금 그 전세 문제는 2021년에서 급락한 전세 가격 때문에 어쨌든 벌어진 근본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럼 부동산 PF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적된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 절대 규모가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부동산 PF 규모만 해도 최근 한 6, 7년간 2배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네. 저축은행은 뭐 한 3배 정도, 캐피탈사는 거의 5배. 이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그러니까 A라는 증권사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들어갔는데 아파트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다 됐는데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 분양가가 낮아서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를 할 때 처음에 땅을 사지 않습니까? 네. 땅을 사놨는데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될까 봐. 네. 그래서 그냥 묶인 거죠.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분양은 했어요. 근데 미분양이 많아요. 근데 계속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더 필요해. 근데 안 팔려. 미분양 증가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세 번째는 다 지었는데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못 갚는 경우. 그래서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 네. 이걸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준공업 미분양이라든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이 안 될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네. 부동산 PF의 문제는 현실화될 겁니다. 지어지는 동안에는 만기 연장해주고 금융권들이 지금처럼 뭐 대주당 결성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정책당국에서 그거 회수하지 마. 만기 연장해줘. 네. 이렇게 전화 통화도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없다 이거죠. 끝까지 가서도 안 팔렸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째깍째깍 시한폭탄이에요? 만약 끝까지 가면. 끝까지 그래서 가면. 내년도에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 그게 준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아파트라든지 그런 건축물이.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겠죠.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요 계속 만기 연장 해줄 수 있어요. 네. 흥미로운 건 또 하나 뭐냐면 이 부동산 PF 시장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가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만기 연장해주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 들어왔으면 당장 발 뺐을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근데 그런 지금 일종의 대주자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이 없거든요. 도미노처럼 무너질까 봐. 그러면 결국 금융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만약 문제가 커지면 그런 시스템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확률이 얼마나 크냐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또 특정한 명사가 떠올랐는데 레고랜드요. 네. 그 레고랜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도 들려요. 레고랜드도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부동산 PF. 그렇죠. 레고랜드도 아직 부동산 PF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해결된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나요? 그건 만기 연장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그건 레고랜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레고랜드의 총 그 국내 하시는 분이 제 친구분이고 그래서 네. 자꾸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아, 네. 레고랜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줬고 만기 연장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는 조금씩 해결 구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레고랜드가 2천억이 좀 넘었어요, 규모가. 네. 그런데도 한국의 금융시장을 마비시켰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이기에.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예요. 금융 리스크는 이럴 수 있다. 왜냐면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이라는 건 내가 지금 믿었다고 하더라도요, 조그만 잘못 때문에 신용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동안 10년 동안 사귀어온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00만 원 안 갚으면 10년 동안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작은 금액에도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이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을 잘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을 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았냐면 그게 시장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부동산 PF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이 부동산 PF는 내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이 부동산 P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건 내 의사결정에 내 투자를 위한 나의 액션을 위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죠. 그냥 조금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PF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럼 이후에 벌어질 문제는 금융권의 여파가 되고 뭐 나의 예금이 손실될 확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금 인출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금융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종의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아셔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신 것도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펀드 같은 데도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PF가 전혀 나하고도 상관없는 게 아니다. 자기 지금 어떻게 소액이라도 어떻게 나의 자산이 좀 분배되어 그렇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려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실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손실의 리스크가 아니고요. 네네.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주 작은 예금이라고 해도 불확실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를 일이 발생할 이유,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해서 부동산 PF가 내가 모를 일이 생겨날 가능성의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테크에 저처럼 문외 아닌 사람도 예를 들면 제 펀드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충 수익률이 뭐 낮네 아니면 마이너스네 이거지 어떻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지를 점검하려고 들지 않고 사실 시간이 없어요. 바쁘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한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면 뭐 금리가 갑자기 시중 금리가 확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채권 투자를 특히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 만약 그런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서 시중금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엄청 빠져요.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이 손실을 엄청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겁니다. 자,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PF를 해서 어디에 땅이 있고 막 건설사 어떤 구조고 이런 것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아실 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의 자산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IMF가 여러분 개개인의 자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누가 알았습니까? 외환 사태가. 네. 근데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죠. 택시를 탔는데 저는 택시를 타면 보통 기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네. 왜냐면 택시 기사분들이 그 최근 돌아가는 이렇게 시장 상황이나 경제에 대해서 되게 박식하시고 많이 아시거든요. 네, 네.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리고 저희가 경제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심지어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자기가 읽고 애널리스트들도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신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분이 막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뭐 채권 가격 얘기하고 다 너무 잘하시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 아, 뭐 솔직하게 전곡을 찌르셨네요. 근데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유튜브도 막 무료니까 많이 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 모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얻고 쉽게 많이 얻는 정보는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나 볼 때 중요한 게 뭔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 메디치 TV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역할이기도 해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드리고 쉽게 말해서 제가 부동산을 분석한 이유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작했고 그리고 저 주식도 분석하기도 하고 기업을 분석한 또 애널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요. 제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억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좋아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혹은 회사에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보는 눈치. 그리고 제가 막 집값이 오를 때 집값 떨어져서 제발 지금 영끌해서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실제로 막 회사에 전화가 와요. 항의 전화가.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억압 때문에 제가 마음껏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못 드렸다는 반성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는 거기를 제 자의로 훨훨 벗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억압받지 않은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되고 내 집 마련한테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뭔가 또 좀 더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소감이나 혹시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시 AS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순의 복덕방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 저희 밑에 저희 URL 주소 나갈 텐데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독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광수쌤의 철학이 담긴 광순의 복덕방 광순의 복덕방과 매직TV의 콜라보 앞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